부실 새마을 공구가 3개월 전에 60개쯤에서 지금 131개로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비교해보면 20개에서 131개니 6배 이상 늘어난 거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건 결국 부동산 PF 관련한 부분들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131개의 점포가 앞으로 15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그 이상이 될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새마을 금고 관련해서 예금 넣고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태가 이미 지금 현재 뉴스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새마을 금고가 뭡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닌 행안부에서 체크하고 있고 이제 각종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새마을 금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서민들 옆에 있는 그냥 사금융 같은 곳이다 라고 보면 거의 맞죠. 다른 제1금융권에서 예금을 3% 주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4% 5% 준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좀 더 이제 수익률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덜 되고 있다라고 봐도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예금자 보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다라는 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새마을 금고에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빼야죠. 안전한 제1금융권으로 농협중앙회, 이 단위농협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그리고 SC제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으로 옮겨야죠. 제1금융권으로 옮겨야 그래야 자신의 예금이 적금이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 예적금 5천만원까지 준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는 건 맞는데요. 언제 주냐가 관건인 거죠.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터졌을 때 그 예금에 대해서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뱅크런이 왜 터졌습니까? 자기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르르 달려 들어가서 해지하겠다라고 해서 뱅크런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었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그 이제 부채의 크기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채권 부실이, 부실한 채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이 생활금고나 저축은행,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하죠. 무리하게 펌프질해서 30평대 14억, 15억 이렇게 떠들어 대지만 현실은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할지, 내가 회사로부터 잘릴지, 먹고 사는 생활비가, 월급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어느 회사든 그냥 붙어있고 월급만 나오면 그냥 감사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 안 좋은 상황이 지금인데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결심하고 함부로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까불어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럽고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꽤나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별일 없다.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누구도 다 예금 적금 다 넣어놨다고 하더라. 이런 말에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봤을 때 이상하고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죠. 빼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안전해지고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는 삶이 훨씬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꽤나 쉽지 않은 지경이 지금이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 요구되는 게 지금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이 부실한 곳이 131곳까지 됐다라는 것. 2023년 12월 20곳에서 2024년 9월 131곳이다라는 건 이제 순식간에 저게 131개가 200개도 되고 300개도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들을 시장에 대거 팔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연쇄 효과가, 연쇄 반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제 좀 더 극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들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이 들어놓은 예금이나 적금을 하루 빨리 빼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돈을 맡기고 좀 더 필요하다면 현금인 상태로 집에 금고를 두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대책 마련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살아갈 방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에 더욱더 요구되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내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피 같은 이 돈을 잘 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를 언제든 더 힘겹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꽤 놀랍고 꽤 충격적인, 꽤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고요. 누가 내 돈을 대신해서 지켜주는 일도 없습니다. 대려 나의 피 같은 돈을 빼먹으려고 시작질하는 놈들이 더 많은 게 지금의 세상이죠. 그러니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잘 따져보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의심하고 뭘 그렇게 확인하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인생이 다 이용당하고 다 뜯기고 다 이제 하이에나 같은 놈들한테 다 이제 물어 뜯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주는 거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대비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